자, 어떻게 편곡이 됐는지 볼까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키가 D키인데 저는 G키로 편곡을 했고요. 그래서 카포를 일단 O플랫에 끼웁니다. 끼운 이유는 키를 맞추기 위함도 있고 또 음색, 기타 음색도 좀더 밝게 하고자 좀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O플랫을 끼고 자, G 키로 해봅니다. 자, 해보면 자, 인트로부터 볼게요. 인트로를 네 마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마디 보면 코드는 기본 코드 G A-F, G에서 B 베이스, G, D에 F 베이스, F 샵 베이스 G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코드에서 거의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전주. 전주처럼 들리죠? 다시 한번 칠게요, 여러분들이. 자, 천천히 보시고 G, 그 다음 A-7, 그 다음 G에 B 할때 2번 손가락으로 B를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요 3을 잡아줍니다. 2번 줄에 3을. 멜로디, 그 다음에 G 도, 도, 스, 리, 간. 자, D, F 샵은 엄지로 2, 6번 줄 2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G 됐죠? 한 번만 치고 넘어갈게요. 치고 나갑니다. 줄을 자 A 벌스 쭉 나갑니다. 됐죠? 자 코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한마디 볼게요. 주를 악무하는 자 몰라. 그다음에 가 G에 B 그 상태에서 C 코드로 갑니다. 몰라. 또 G에 B로 갑니다. 가. 그다음 또 C로 갑니다. 그다음에 G에 B. 수, 독, 수, 리, 간, 지. 기본적인 코드를 잡고 나머지는 타박부에 있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고 다른 부분은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한번더 반복합니다. 줄을 악무하는 자 올라가. 파트 모든 새끼손가락으로 모든 그다음에 C 가는데 C에서 멜로디가 밑에 1번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C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또 잡아줍니다. 코드도 다 기본 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B파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든 근심이구나. 걱정인지 근심인지 먼저 뭐가 오는지 헷갈려. 다시 한번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다 수.
그 다음에 쭉 후렴 나갑니다. 쭉 까지입니다. 그래서 후렴을 보시면 후렴도 G 그대로 잡고 멜로디만 새끼손가락으로 그다음에 D의 F샵을 베이스 엄지로 그다음에 E 마이너 그다음에 E 마이너 D를 또 이런 식으로 약간 C 코드를 옮겨 놓은 듯한 느낌으로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여기 또 아까 또 C를 옮겨놓은 듯한 느낌임. 그다음에 C의 베이스 E. 그다음에 D의 F샵. 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주황무한 자 여기 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주황무한 자. 그다음에 C의 E. C의 E C코드인데 베이스를 6번째 쳐준 거요. 그다음에 D, F샵. 그다음에 G, E마이너. 다음에 강근아리라 A마이너 근데 A마이너인데 베이스 멜로디 3 G 강근아리 그다음 G 그다음에 간주가 나옵니다. 간주 그다음에 키가 올라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1키로 1키로 올라갔습니다. 자, 해머리 앰플링을 여기 간드러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A 코드를 굳이 이렇게 세개안 잡아도 2번, 3번 줄만 두 개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해머링으로 시작합니다. 식으로 또 계속 A 코드입니다. 여기까지 도수이 A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영영 이제 싸움의 브릿지 D를 잡고 D를 잡을 때 이렇게 잡지 않고 또 멜로디를 위해서 새끼손가락 1번 손가락으로 발에 2, 3, 1, 2, 3번 줄 잡고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5번 1번 줄 오플렛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D 코드에서 바로 A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후렴 코러스 그다음에 모는 E의 G샵. 이렇게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하는 1,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4에서
F샵 마이너로 빨리 와줍니다. 바레로. 자, 이렇게 해머링. 따라라라, 안무하는 자. 그 다음에, 단단다. 여기까지 쳐볼게요. 쳐보면, 디 코드 이렇게 잡는 디 코드 있죠? 새끼손가락이 5 플랫에 오는 거. 그다음에 E에 D니까 E 코드를 이 베이스가 4번 줄을 눌러줍니다. 1번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이 4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 내려오고 띄고 1번 손가락으로 바레를 잡아주고 있고. 해보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이 마트 해보면 주 그다음에 자 A인데 1번 발을 잡고 새끼손가락 2번 줄 5를 잡는 A 코드로 자주 여기서는 베이스 4를 3번 손가락으로 주 여기서 손을 좀 벌려야 됩니다. 1번 손가락으로 잡고 4, 5, 2를 새끼손가락과 2번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그 대신 주의할 점이 1번 줄은 2번 줄은 개방형이 돼야 된다는 거. 손가락으로 바레를 잡고 포지션대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 마이너 잡음 내쉬신 이 새끼손가락을 띄시면 안 돼요. 다음에 D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A 코드부터 조금 어려웠죠.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이 5, 세 번째 손가락이 4,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이 2, 그다음에 2번 손가락이 3, 잡은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늘 F샵 마이너 5로 늘 그다음에 B 마이너 7인데 1, 4분까지 해서 마지막 A 라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정지화면을 시켜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끊어서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 전주는 코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가볼게요. 셋, 넷. 갑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를 안 참고로 여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 보면서 하세요. 또 주를 안무하는 자 아니야 안무하는 자 달려가 2절 달려가 아까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천성 여기 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됐습니다.